이 공범자들은 이제 지난 9년 동안에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갔는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고 어떤 많은 희생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, 작년 10월 달 자백을 개봉할 때만 해도 이 영화를 제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자백 개봉하고 열흘 뒤에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고, 그 이후에 탄핵 국면으로 갔죠. 저도 이제 사실 토요일이면 광화문으로 나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 대열에서 합류해서 술도 들고 그랬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빨리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떤 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텐데,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겪을 텐데, 다른 사회 부문이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상태라고 그러면은 KBS, MBC 이 공영방송이 거의 유일하게 동토의 왕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KBS, MBC라는 이 동토의 왕국, 어떤 방송의 그 방송 장악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 중요한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변화시켜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시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. 그것이 무엇인가? 결국 영화라는 수단을 쓰는 것이 가장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,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, 저는 사실 이것이 영화로 정말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?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, 도전을 했습니다. 도전을 했고, 오늘 그 결과물을 많은 기자분들이 보셨습니다.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긴장이 되는 순간이니까 감독으로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